이번 생도 잘 부탁해입니다. 안지음 씨? 네, 거기가 전략기획팀인가요? 호텔 사업부로 부서 이동을 준비한 지음. 전무님. 그녀를 기억할 만한 돌직구를 날리는 듯. 서하야. 사고 후유증으로 보청기 없인 듣지 못하는 서하. 어서 오세요. 문서입니다. 반지음입니다. 근데 왜 호텔로 지원을 하신 거죠? 전무님과 이 호텔을 옛날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그때라 하시면... 20세기 말이니까... 97년도쯤이겠네요. 그땐 태어나기 전 아니신가요? 아, 그러네요. 하지만 이분이 수상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 아, 근데 알아보는 어떻게... 아, 그건 예전에 그쪽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입사 3년 차라면서 그쪽은 또 몇 살에 간 거야? 사기 캐가 아니라 죄다 사기 같은 느낌, 캐다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헛것이 들려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랑 사귀실래요? 이게 취직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면접이었나? 전무님, 이걸 못 드리고 갔어요. 그녀가 돌려놓고 싶은 호텔의 옛 모습을 그려놓은 포트폴리오. 그 그림 하나에 서하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호텔의 추억이 불현듯 떠오르죠. 어떠세요? 일단 한번 해보죠. 서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승산이 있을 것 같은 러브게임. 하지만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의 시선은 곱지 않고. 제가 보기엔 의도적인 접근으로도 보이니까요. 의도적인 접근 맞아요. 하지만 얼마 뒤 의도치 않게 이분이 먼저 연락해오죠. 어머, 문서와 문서와. 대체 무슨 용건인지 빨리 받아봤으면 싶은데 이쪽은 하지 마라. 네, 전무님.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라고 하셔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교통사고 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서하였기에.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곳인데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어서요. 그가 잊지 못한다는 한 사람,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왔나 싶었더니. 잘 지냈어? 지금은 지음이나 한때 주원이었던 그녀의 무덤. 너무 오랜만에 왔지. 주원을 잊지 못하는 서하. 보여 안 보여? 내가 그 주원이잖아. 누나. 여러 번 사는 동안 늘 나의 아픔만 선명했어. 이번 생은 달라. 내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슬픔과 마주하게 되는 이상하고 신선한 19번째 내 인생. 서하야, 울지 마. 다시 태어나도 서하뿐. 딴 남자로 환승은 거부하는 환생 로맨스. 역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였습니다.